하나, 둘, 셋. 죽이는 연기. 그리워하는 로맨스. 로맨스 미스. 연기. 하나, 둘, 셋. 영화. 하나, 둘, 셋. 드라마. 왜 우리는? 왜 우리는? 오빠 아니지. 짝사랑. 오, 처음으로 맞았다. 안녕하세요. 코스모폴리탄 구독자 여러분. 저희는 최우식, 김담입니다. 저와 다미 씨의 케미가 얼마나 좋은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의 케미 점수는 과연 몇 점일까요? 몇 점일까요? 최우식의 영어 이름은? 아, 나 들었던 것 같은데? 아! 에드워드! 와, 맞습니다. 최우식의 반려견 이름은?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물어보니까 근데 딱 기억이 안 나네. 간식 이름이야. 콕? 비슷해. 코코! 초코! 아, 최우식의 데뷔작은? 모르겠습니다. 뭔가요? 드라마 짝패.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 근데 사실. 사망 전대 가입 멤버로 불리는 최우식이 사망을 면한 작품은? 1번 사망 전대가 뭐야? 내가 맨날 죽나 봐. 나도 잘 몰랐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내가 자주 좀 죽어. 안 죽은 역할이 하는 거. 1번 부산에. 2번 마녀. 3번 기생충. 3번 안 죽었잖아. 맞아. 안 됐어. 정답입니다. 마녀에서 근데 내가 그치 그건 비밀. 최우식의 핸드폰에 저장된 김다미의 이름은? 김다미. 예스. 최우식이 생각하는 김다미의 첫인상은? 쟤는 어디서 왔을까? 마녀, 마녀때요. 마녀때요. 분명히 떨려야 되는 자리였거든요. 전혀 뭐 그런 모습 하나도 없고 프로다운 모습들밖에 없었어가지고 되게 어색하다. 예예. 예예. 너무 좋았어, 첫인상. 네, 감사합니다. 이건 뭐지? 레전드라고 불리는 최우식의 시상식은? 청룡영화상? 맞아. 맞아? 근데 저건 뭔지 이게, 이게 왜 레전드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게 시선이 딱 그 무대 바깥의 라인이랑 그게 색깔이 똑같아가지고 기억나죠, 기억나죠. 근데 그때 박은지도 올랐었어요. 너무 긴장하고 있었어가지고. 최우식이 가장 자신 있는 요리는? 이렇게. 기사식당에 가면 꼭 나와. 계란 후라이. 맞아. 저 거의 그래도 많이 맞힌 것 같은데 한 6개 맞췄나? 아니 5개? 그러면 50점? 50점. 이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김다미가 최근 출연한 드라마 이태원 클래스에서 맡은 배역의 이름은? 성까지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근데 내가 원래 이름을 성을 잘 기억을 안 해. 그냥 해주세요. 소희. 힌트 줄게. 조로 시작해. 나 이거 알았는데. 지금 내가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나 알았는데 내가 이거 안 봤을 리가 없잖아. 근데 약간 오빠가 생각한 거를 뒤집어 봐. 조이석. 맞아. 정답. 저기 큰일 날 뻔했다. 좀 편집 좀 해주십시오. 내가 이게 모를 수가 없는데 저 너무 당황해가지고. 네, 다음. 이거는 사실 뭐 다 먹은 건 아니지만. 계란 후라이. 김다미가 영화 마녀 삶은 계란 먹방 씬에서 먹은 달걀의 개수는? 4개. 3개? 4개. 5개. 아니야. 우리 되게 많이 찍었잖아. 그래. 촬영하면서? 촬영하면서. 영화에 나온 장면 몇 개 말고? 엄청 많지. 거의 한 판? 세 판입니다. 제가 근데 그때 세 판을 거의 이렇게 했대요. 진짜? 네. 김다미의 최애 음식은? 얘는 뭐 한식, 중식 이런 걸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일식, 한식입니다. 한식. 알고 한식입니다. 예. 그중에서 김치찌개를 제일 좋아하죠. 김치찌개도 좋아하죠. 네. 김다미가 가방에서 제일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핸드폰 빼고. 핸드폰 빼고. 핸드로션 빼고. 핸드로션 빼고. 그거 빼고. 이어폰 빼고. 립밤. 오케이. 김다미 인스타그램 아이디에 들어가는 언더바의 개수는? 되게 많지는 않지 않아? 몇 개? 5개. 맞아. 5개입니다. 정답. 네. 김다미 핸드폰에 저장된 최우식의 이름은? 몇 글자야?
김다미. 최우식. 예. 아니 저는 그러니까 다 원래 성 이름으로 다 해놔가지고. 그렇지. 김다미지. 네, 정답. 네. 김다미가 생각하는 최우식의 첫 인상은? 너무 좋았지. 아니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 되게 말랐다. 되게 허리허리하다. 길쭉하다. 아, 졸려 보인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응? 키가 크다. 키가 크다. 키가 크고. 키가 크고 잘생기고. 키가 크고. 좋다. 김다미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이거는 우리 얘기한 적 있는데. 그치, 얘기한 적 있지. 우리가 얘기했던 건 그때 가을이었지. 봄이었지. 하나, 둘, 셋. 봄. 오, 맞아요. 봄. 봄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얼마 전에 얘기했었지? 총 하나. 뭐라고? 둘. 뭐하는 거지? 시작한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몇 개 맞췄는지 생각났어. 갑자기 그 눈치 게임 하는 줄 알았어. 하나, 여섯 개? 오, 오. 내가 더 맞췄네. 뭔가 약간 기분이. 그러면 50점, 60점? 110점이네요. 110점이네요. 라운드 2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마녀에서의 첫 인상, 드라마 그의 우리는에서의 현 인상. 그의 우리는? 그의 우리는. 오빠 아니지? 마녀. 아니야, 아니야. 드라마. 그, 아, 아, 드라마 미안, 미안. 그의 우리는. 아, 진짜 미안해. 진짜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아, 더워. 나도 그의 우리는이었어요. 그의 우리는, 아, 저도. 서로를 죽이는 액션 연기, 서로를 그리워하는 헤어진 연인 연기. 하나, 둘, 셋. 죽이는 연기. 그리워하는 연인. 죽이는 연기? 이유가 뭐야, 왜? 아, 저는 아, 몰라요. 우리가 지금 이걸 하고 있어서 그런가. 아, 그치, 그치. 서로 죽이는 액션 연기는 해볼 수 없는. 해볼 수 없는. 그리고 너무 재밌게 만약 때 너무 재밌게. 맞아, 맞아. 아, 첫사랑 대 짝사랑. 짝사랑. 오, 처음으로 맞았다. 미스터리 장르, 로맨스 장르. 로맨스. 로맨스 장르. 네, 다시 한번 해보자. 어떡해. 잘 생각해봐. 하나, 둘, 셋. 로맨스. 하나, 둘, 셋. 웹툰. 드라마. 되게 안 맞는다, 우리. 아니야. 너무 똑같은 걸 좋아하면 맞아, 또. 맞아,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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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뭔가 드라마에서 또 못 보는 그런 재밌는 얘기들을 웹툰에서 또 보고, 웹툰에서 못 보는 재미있는 얘기들을 또 드라마에서 보고. 맞아, 그래서. 맞아. 네. 연상, 연하. 하나, 둘, 둘 셋. 연하. 예, 네, 아, 그런 것 그래서 같아요. 그런가 보다, 우리가 내가. 그래서 잘 맞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게 상책? 모르는 게 상책? 하나, 둘, 셋. 모르는 게 상책! 상책. 나 두 번째. 아니, 사실 나 모르는 게 상책. 가끔은 모르는 게 아예 나을 때도 걱정 고민 없이. 네. 모르는 게 상책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 다미 씨. 저희 라운드 2까지 네. 저희 라운드 2까지 진행해 봤는데 얼마나 잘 맞는 것 같아요? 200점 만점 중에 네. 우리가 몇 점인지 한번 동시에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 둘, 둘 셋. 200점. 그의 우리는 학창시절에 만났던 연인이 10년 후에 다시 또 엮이게 되면서 일어나는 로맨스, 성장,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이 담겨있는 드라마입니다. 저희 드라마는 되게 가지각색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따뜻한 여름의 계절도 느낄 수 있을 거고 그거에 걸맞게 또 저희의 풋풋한 추억도 볼 수 있을 거고 또 현재의 모습도 볼 수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둘의 감정이랑 비슷하게 계절감이 흘러가요. 감정선을 같이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같이 함께 느낄 수 있는 드라마가 아닌가 합니다. 네. 오. 와. 네, 그리고 그의 우리는 캐릭터마다의 시선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서 캐릭터별로 드라마를 여러 번 계속 보시는 재미도 있지 않나. 인물대로 보는 또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드라마 홍보를 네, 충분히 한 것 같죠? 아, 그럼요. 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촬영한 디지털 인터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아, 이거 어떻게 하더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코스모폴리탄 좋아요. 코스모폴리탄 유튜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희 인터뷰 영상의 풀버전은 코스모폴리탄 유튜브에서 확인하세요. 안녕. 안녕. 한번 다시 갈까요? 한번 다시 갈게요. 예. 이거 알아볼게요. 예.